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제가 모이에킹이나 무엇인가 책에서 썼던 내용을 조금 더 업데이트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 주제는 이렇게 모이에킹 업무 중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몇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히 이제 궁금하잖아요.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께서는 이제 모이킹 업무가 대체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할 것이고, 또 회사를 선택할 때도 이런 업무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궁금증이 있는데, 물론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이 모든 에피소드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죠. 있었죠. 그래서 뭐 모이킹뿐만 아니고 또 이제 실무자 관리 실무로 있으면서도 또 모이킹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에피소드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차차 하나씩 또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기억에 남았던 거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웹해킹도 있고 모바일 해킹도 있고 최근에 이제 IoT 해킹이나 아니면은 뭐 거래소 같은 거 해킹 뭐 여러 가지들 해킹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모이킹을 했을 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무선 네트워크 AP 진단할 때좀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이 무선 네트워크 AP 진단은 언제 정도였냐면 거의 10년 정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약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아마 그때쯤에 이제 무선 네트워크 AP를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하기 시작할 때가 아마 거의 이 정도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여러 곳에 나갔는데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은 지금 현재 여의도공원이죠. 여의도공원에서 이제 거기 여의도에 굉장히 많은 이제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한 회사하고 이제 진단을 했던 사례인데, 이 무선 네트워크 AP 진단은 두 가지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외부에서 이제 그 건물 쪽으로 노출되고 있는 그런 무선 AP를 진단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해킹 입장에서 많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부에서 이런 것들 무선 네트워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노트북이나 그런 데 끼워가지고 활용하고 있을 때 그런 위험성들을 체크한다거나, 그래서 건물 안에서 이제 체크를 하는 경우들. 이게 두 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나가면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밖에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딱 지금쯤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아까 샤워를 하면서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아, 지금쯤 그때 굉장히 추웠다. 예, 제 기억 속에는 너무나 추운 거예요. 너무나 추웠던 그런 기억이었는데, 노트북을 들었죠. 예, 노트북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밖에서 이제 저희들이 노트북에서 이제 키보드를 치는 거죠. 근데 지금 되게 춥잖아요. 내일은 더 춥대요. 내일은 영하 마이너스 5도까지 내려가는데 거의 그 시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노트북을 한번 꺼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날씨에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었었죠. 그래서 그 날씨에 이제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이제 키보드를 치는데 당연히 이제 손이 조금 있다 보면 거의 안 움직이죠. 굉장히 추웠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때 이렇게 노트북이 가벼운 것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무겁죠. 예,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들고 다니면서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지방 쪽에 가면은 이제 보통 공장들, 이제 공장 쪽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무선 AP를 점검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공장이 정말 커요. 뭐 어떻게 보면 축구장 뭐 4개, 5개 이렇게 합쳐진 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하까지 가면은 공장이 이제 그 지하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량 같은 거, 화물 같은 거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이제 보관되는 그 공간들이란 말이죠. 그 공간에 정말 커요. 이게 위에 3층에서 바라본 것보다 두세 배더 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상 그 지하가요. 근데 그거를 그 안에 이제 무선 AP들이 이제 쭉 설치가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진단을 할때말 그대로 계속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안을 계속 안을 돌아다닙니다. 무슨 뭐 자동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오토바이를 하나 거기 이제 화물 싣는 그 이제 그 뭐냐 지게차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오히려 그곳을 좀 어떻다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죠. 그거를 이제 몇 층을 한 대여섯 층을 이렇게 계속 지상까지 계속 돌다 보니까 하루에 다 돌아도 돌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무서워요. 아래 지하에서 깜깜한데 그거를 이제 진단을 해야 하잖아요. 예, 지금 생각하면은
그거를 다 진단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했던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운동을 뭐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프로젝트이고 기억에 남았던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웹패킹을 진행을 하는데 그 웹패킹에서 제가 이제 파일이 업로드 되는 이게 아마 요런 것들은 용어들은 별로 뭐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은 파일이 업로드가 돼가지고 이제 웹셀의 절대경로를 찾아야 돼요. 이 절대경로만 찾아가지고 내가 실행이 되면은 이제 그 프로젝트는 굉장히 편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요. 근데 이게 취약점이 나올동 말동 하면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담당자분 우리가 회의 갈 때마다 이 크리티컬한 취약점들이 이게 시스템을 꼭 뚫기를 원하는 건데 그 취약점이 안 나오니까 정말로 계속 갈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말해서 계속 갈구는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예,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를 정말로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게 포기할 만 했는데 사실 포기하고 그냥 아, 이 프로젝트는 잘해도 그냥 욕을 먹을 것 같다. 예, 그렇게 할 정도로 그냥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다른 취약점, 이게 다른 굉장히 이제 뭐 인포메이션한 취약점에 의해서 이 절대경로가 어떻게 이제 오픈이 된 거죠. 확인이 된 겁니다. 확인이.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제가 예전에 올렸던 그몇 개월 전에 올렸던 그 웹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들어가 봤더니 정말로 이제 웹셀이 제가 올렸던 그 웹셀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거의 신입 때였었죠. 거의 신입 때여가지고.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때 정말로 그냥 고객사에서 이제 수행을 했는데 거의 만세를 부르고 뭐 난리가 났었죠. 어떻게 왜 그러냐 그럴 정도로.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모이웨킹이라도 한 번이라도 수행했던 분들은 아마 그 기분 아실 겁니다. 그 시스템을 들어간 그 느낌. 예, 크리티컬한 취약점들이 하나 나와가지고 정말 시스템을 뚫는 그 느낌을 아마 받으시면은 아마 아실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너무나 오랫동안 해가지고 아, 이 시스템 그냥 뚫으면 뭐 이렇게 지겹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굉장히 그 기분이란 것은 느낄 만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경우였냐면은 이제 관제 모니터링 위원과의 한판 승부 뭐 이렇게 제가 글을 썼는데 사실 한판 승부보다는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로 승자가 없는 싸움이었었죠. 이 가끔씩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는데 이 모이웨킹을 수행할 때 보통 이제 바이패스를 하죠. 왜 그러냐면 그 모이웨킹 하는 인원들은 IP가 차단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행을 못할 정도로 계속 이제 지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IPS 장비나 아니면 이제 방화벽 쪽이나 그쪽으로 이제 바이패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리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편안하게 이제 모이웨킹 취약점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가끔씩 어떤 이제 고객사 요청에 의해서 실제 모이웨킹을 수행할 때 관제 모니터링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테스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모이웨킹에 대한 결과 값들도 어느 정도 원하고 있지만은 실제 이제 관제 모니터링을 잘하고 있는가? 예, 그런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 경우에서 써요. 이게 취약점도 잘 나오기를 원했던 것이고 관제 모니터링도 잘 되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요. 둘이 누군가는 죽는 싸움이잖아요. 누군가는 죽는 싸움인데 했죠. 어차피 고객사가 원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차단하는 사람들이 이기죠.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장비로 그냥 막으면 되니까 들어오는 IP들 계속 차단을 시키고 딜레이를 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모이웨킹할 맛이 없어지죠. 그걸 어떻게 이제 아무리 우회기법을 쓰고 하더라도 앞에서 방화벽에서 차단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며칠이 흘렀죠. 며칠이 흐르니까 저희 팀원들도 이제 힘들어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자리를 옮기면서 이제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이제 PC방이나 그런 쪽으로 이제 아니면은 무선 AP가 잡히는 그런 쪽으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제 IP를 바꿔가면서 수행을 한 거예요. 수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수행하고 이쪽 지역으로 가서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한 거죠. 그다가 이제 저희들이 머리를 썼던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팀을 나눠가지고 돌아가면서 하자. 예, 팀을 나눠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하자라고 했던 그런 의견들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것을 수행하다 보니까
한 며칠을 지나니까 이제 지지를 때린 거죠. 예, 관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관제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계속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지만은 계속 공격을 하고 이제 다른 쪽에 이게 우리 말고 이제 다른 고객 쪽도 이제 다른 사이트나 그런 쪽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한쪽 IP만 계속 그쪽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적으로 리소스가 이제 부족함이 되는 것이고요. 부족해지는 것이고 이제 지쳐버린 것이죠. 지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이제 그냥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을 하게 되면서 취약점들이 그때부터 이제 도출이 되게 된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경험을 하면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승차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요. 저희들이 이겼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들도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관제 모니터링을 잘하고 있는가 있는 거는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아주 자주는 없는데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담당자든 좋은 의미로 하겠지만은 사실 이제 관제 이런 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업무가요. 그 뒤로요. 예, 그래서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그런 마지막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에피소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아마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이킹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 오면은 상황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도 예, 상황들이 많이 닥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에피소드들은 또 제가 생각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